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공천 잡음으로 표가 분산되면서 보수 진영이 수월하게 가져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선거구가 자주 바뀌다 보니 정치 성향보다는 해당 지역 출신 인사에게 표를 주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인수가 6만 명으로 가장 많은 홍천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의 재선 출마에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않아 단독 출마가 예상됩니다. 유 의원은 용문 홍천 광역철도와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대규모 SOC 사업에 힘써왔다며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재선에 도전하지만 초선의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유 의원의 재선을 저지할 대항마로 더불어민주당에선 허필홍 전 홍천 군수가 나섰습니다. 홍천 군의원부터 홍천 군수 재선까지 20여 년간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해 지역 소멸 등 지역의 절박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자신 같은 지역 전문가만이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들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 해결을 하고 지역 주민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인사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1대1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